20대 중반부터 한 30대 초반 정도까지 나이대가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하고 싶은 게 없다. 20살에 첫 취업하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한 뒤 두세 달 쉬다가 재취업했습니다. 근데 첫 취업했을 때랑 직접 구답 부담감이 똑같이 듭니다. 이게 그거야. 그러니까 20살 되자마자 취업하는 친구들이 돈은 많이 벌거든요. 근데 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존나 80%가 넘잖아요. 보통의 애들이 이렇게 보면은 19살 때까지 죽어라 공부하고, 그러니까 적어도 묶여 있어. 공부를 안 해도 묶여는 있어. 교육 체계에. 19살 때까지 공부 존나 하고 대학교 때 좀 쉬어요, 보통. 그러니까 대학교 때도 공부는 하지만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는 잘 안 해. 그건 뭐 의사, 의예과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하지. 1학년 때 좀 놀고, 그러니까 놀만한 요소들도 많고 컨텐츠가 애초에 많잖아. 뭐 하다못해 미팅, 뭐 MT, OT나 해가지고. 그래서 한 뭐 4년 정도 이렇게 그런 시간이 있는데, 근데 이제 20살 때 바로 취업하는 애들은 돈은 많이 버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이 19살 때 졸업하자마자 바로 또 다시 어딘가에 묶이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을 하면 보통 이렇게 묶이는, 그 대학교는 묶인다는 느낌 없죠. 좀 대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난 자유라고 생각하는데, 시간표도 내 자유로 짜고 학점 좆받고 싶으면 자유롭게 좆받고 부모님도 그렇게 딱히 상관 안 해, 솔직히 말해가지고. 잘 다녀라, 졸업장만 따고 약간 어느 정도는 뭐 참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보통 주체적으로 한다고, 주체적으로 애초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데, 그런 게 이제 없다 보니까 20살 때 바로 취업하는 친구들이 그런 데서 오는 좀 그런 스트레스, 번아웃 이런 것들이 좀 덜어 오는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힘든 일이 좀 있을 수 있고, 20살짜리 말단 들어와가지고 뭘 시키겠냐고. 배울 것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. 내 친구도 20살 되자마자 취직했는데 지금 애가 삶이 무기력하더라. 그러니까 딱 두 가지야 내 생각엔. 많이 무기력해진 채로 가거나 쭉 가, 그냥 어차피 일을 그만둘 순 없을 테니까. 가거나 아니면은 나 내 나이 때쯤 되면은 제일 여유로워져 이제. 그러니까 결혼하는 애들이 보통 그런 애들이야. 4년제 나와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26살에 취직한 애들 내 나이 때 결혼 잘 못해요. 잘 하기 힘들어. 결혼 일찍 하는 케이스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모아놓은 돈이 분명 있을 거거든. 막 내가 지금 그래, 회사 생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데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. 나도 요즘 이렇게 주변을 보면 그렇지만 나는 안 그래, 솔직히 말하면.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거 투성이고 나는 안 그런데, 이 우리 세대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 20대 중반 이상 취준생에 빠지면서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, 취준생부터 한 말단 대리 정도까지 되는 한 요게 한 20대 중반부터 한 30대 초반 정도까지 나이대가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하고 싶은 게 없다.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리 강하지 않아, 그 마음 자체가. 그냥 흘러가는 대로. 약간 쳇바퀴, 뭐 저도 쳇바퀴긴 한데 내가 조금 다른 점은, 나는 좀 그 쳇바퀴 속에서 어떻게든 나는 그 가치를 찾자 주이고 어떻게든 찾아내. 그리고 억지로라도 하고 싶은 걸 만들어내. 나는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, 이제 내 친구들도 그렇고 보면은 그럴 의지조차가 조금 죽는 게 문제야, 내가 봤을 때는. 그러니까 성취감 자체가 떨어져 일단.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면서 야 내가 이걸 해냈다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,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나마의 그냥 이런 얘기를 좀 애매하지만 내 자영업적으로 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, 그러니까 나 190만 됐다, 191만 됐다, 2만 됐다, 곧 있으면 200만이다. 약간 이런 성취감 자체도 높고 수익도 높고 이러니까 난 오히려 더 찾을 수 있어.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데, 내 주변만 보더라도 그런 게 조금 약하다 보니까 좀 의지가 좀 약해지고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나도 안타까운 것도 있고, 막 경제적이나 이런 걸로 쪼리면서 살진 않아 우리 세대가. 뭐 알바만 해도 1인분은 하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, 뭔가 그런 좀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고, 성취감이 떨어지니까 그냥 일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없고, 그런 게 없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고, 일은 또 없으면 모르겠는데 좀 바쁘고. 난 어른들 그게 불만이요? 닥치고 후자인데 지금 금리가 10창이라. 난 어른들 그게 불만이요? 아예 그렇다고 뭐 도전적인 삶을 주장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고. 그러니까 저는 도전적인 삶을 산 거긴 하거든요. 저는 그냥 취직 준비하다가 나는 좀 틀에 박힌 삶을 살고 싶지 않다. 그 삶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 그거 자체가 그걸 못 견뎌 절대. 도전했다가 망해보시면 마인드가 달라져요. 그건 누구나 느껴요. 예. 지금 도전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한 번만에 성공한 사람 있을 것 같아? 오히려 제일 많이 했을걸, 실패를? 저는 한 번에 인터넷 방송 빡 올라온 것 같아요.
제 딴에는 아니에요. 뭐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마다 기준점은 다르겠죠. 성공한 뭐 성공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이라든지. 진짜 근데 그거지. 근데 이 말도 좀 조심스러운 거지만. 오히려 젊을 때 실패해보고 일어서는 거울 피워놓지. 그러니까 근데 그 말도 조심스러운 거지. 왜냐면 진짜 존망하는 거는 조금 얘기가 다르지. 죽겠다 싶을 정도로 망한 적은 없긴 해.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. 내 인생 아니라고 이래저래 삶의 방향 정해주는 게 씹어패라고. 그걸 할 수 있는 건 부모님밖에 없어.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. 조언할 자격이 있는 게 부모님뿐이야. 부모님이 말해도 나는 안 들으려면 안 듣는 그런 수준인 건데 남이 그걸 하면 얼마나 주제넘는 행동이야. 내가 지금 이게 좋아서 하는 건지 그냥 돈 많이 벌어야 하니까 하는 건지.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 세대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닌가. 난 돈이 있어 꿈을 꿀 수 있다 생각해서 돈 벌기 시작함. 아 보자. 그 누구나 그렇지. 아, 돈이 전부야. 아 진짜.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. 아 진짜로. 저는 굉장한 자본론자로서 아,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. 돈만 많다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. 없어봐야 되고 그런 애들이. 근데 일단 1차적으로. 그치 그치.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 않다면 돈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. 근데 이제 문제, 내가 방금 얘기한 문제는 감식돼. 그런 어둠에. 그래서 이제 점점 하고 싶은 것마저 없어지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도 크면 모르겠는데 뭐 직업적인 뭐 페이도 그럴 거고 이런 것도 이제 잘 안 되고 이러면은 사람 자체가 조금 무기력해지지 좀. 내가 조금 무기력하다고 느끼고 한다고 그거에 잠식돼버리면 영영 그래. 그러니까 좀 최대한 좀. 그래서 나는 말하지만 조금 내 어른들이 들으면 좀 철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댓글도 덜어 있어. 약간 좀 이런 말 하죠. 내가 여행가라고 많이 얘기하잖아. 하는데 요즘 애들 뭐 돈 모아놓은 돈도 없으면서 여행 다니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나는 그런 본인의 그럼 좋아하는 거. 하다못해 여행 자체가 그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음. 그런 경우 많아 은근히. 나는 이제 여행을 가면 여행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는 건 일단 차치하더라도 거기서 느끼는 약간 그런 것들이 사람을 되게 활기차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. 하고 싶은 걸 찾을 수도 있어 여행 가서. 하다못해 뭐 뉴욕 길거리에서 먹었던 핫도그가 너무 맛있어. 그래서 잠깐 갔다가 아저씨한테 나 수제자로 받아달라고 앞에서 한 일주일 막 무릎 꿇고 막 낭만 있게 막 해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배워서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이 푸드트럭을 내가 해야겠다 막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거 예를 들면. 저는 그래서 여행을 좀 추천해요. 예, 추천하면은 그게 거기서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리프레시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.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긴 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동기 친구야. 나보다 해외여행을 많이 가. 그러니까 나보다 해외여행을 많이 가서 시기와 질투심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 막 해외여행은 막 1년에 막 두세 번씩 맨날 가. 그래서 얘는 잘 놀러 다니나 보다. 결혼할 때 됐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대 막. 약간 이러면은 약간 여기까지 나오지. 야 여행 존나 그렇게 다닐 돈으로 돈을 모아놓지.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욜로족. 그렇지 욜로족이에요. 돈 안 모아놓고 그냥 그는 있는 대로 살고 근데 돈은 안 모아놔서 푸념은 해. 예 이런 거는 이제 좀 애매하다는 거지. 나 솔직히 처음으로 월산 100벌 때 명품 샀는데 변타 와서 경주식 사는 중. 아니 난 그 명품 사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님. 올인 처박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임. 본인 벌이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저축도 안 하고. 난 명품 사는 거 난 좋다고 생각해. 그게 누군가한테는 그거 자체가 우리 지금 근본에 대한 얘기. 동기부여가 된다. 전혀 문제 안 돼. 성취감으로서 그걸 작용할 수 있다. 오킹님 내향적인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? 저는 오킹님처럼 활발한 사람이 되고 싶어. 그거를 왜 바꾸려고 하는지가 중요해. 나는 왜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 조금 그냥 본인이 그 의지가 있다면 뭐 얼마든지 뭐 활동적인 생활하면서 솔직히 극약 처방으로 에버랜드 캐스트 하면 금방 돼. 그거 금방 되는데 내향적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거기는. 그러니까 내향적인 게 나쁜 게 아니야. 내향적이면서 그냥 조금씩 활동들을 좀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? 저는 굉장히 하이브리드 성격이에요. 저는 혼자 있는 것도 매우 좋아하고 엄청 막 외로움을 느끼거나 하는 스타일 자체가 아니야 애초에. 이게 극히 활동 활발해서 이렇게 된 걸지도 몰라. 극히 활발하니까 혼자 있는 것도 재밌어. 가끔씩 혼자 춤춥니다. 예. 또 그리고 굉장히 진중한 것도 좋아함. 그냥 조용히 가만히 혼자 차 마시고 약간 이런 거. 조용히 그냥 책 읽고 약간 이런 거 좋아해. 뭐 책 읽는 거 멋있는 척이 아니고 그냥 책 모으고 그냥 약간 이런 거. 예. 안 어울려? 안 어울리게 놀아요. 네.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
사람 만나서도 충전을 하고 혼자서도 충전을 해요. 저는 만땅이지 항상 놀러 다니고. 그래서 아니면 뭐 스무 살도 마찬가지고. 아이고 세리다. 느낌길 택사 너무 심하게 와서 생각 정리 겸 부산 여행을 갔는데 물멍하면서 마음가짐이 되더라. 나 여행이 좋다고 느낀 게 나 초반에 이 형이 좋다고 느낀 게 아주 뿌듯하게 읽었는데 내가 아니더라고. 아 10만원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 잘못 들었네 초반에. 아 아니야 이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아니구나. 머쓱 머쓱 타도 돼가지고.